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첫 번째 뉴스, 뉴욕 증시 6.9%입니까?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S&P 지수도 5.89가 빠졌고요. 나스닥도 5.27, 다우가 6.9. 이게 뭐 두 가지예요. 그 코로나19라는 놈이 다시 미국에서 네. 확진자가 비교적 크게 늘고 있는데 거기가 어디가 느냐면 미국의 텍사스, 애리조나 이런 데가 그냥 최고치를 쳐버리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락다운을 이제 5월부터 해제하고 또 최근에 뭐가 있었죠? I can breathe 해가지고 아, 네, 네, 플로이드 그 시위도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뭐 사실 이제 이 상태에서도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못했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락다운의 해제가 이제 텀을 두고 기간을 두고 뭔가 이제 나타날 때가 됐다 그랬는데 진짜 우려스러운 네. 그런 이제 결과들이 나오다 보니까 와 3월의 공포가 다시 몰려온 거죠. 애리조나, 텍사스,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4개 주에 2차 유행이 닥쳐오고 있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가장 유력하게 이 그 코로나19에 대한 통계를 집계하고 있는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네. 코로나19 미국 내 환자가 총 200만 명을 이제 넘어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스티븐 메뉴신 재무장관도 어제 인터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다시 봉쇄할 수는 없다. 그리고 2차 유행 우려가 있으나 네. 경제 재개 지속 의지를 이제 확인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 같으면은 뭔가 안정감을 주는데 오히려 어제는 좀 반작용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뉴욕주 일부 지역에서 네. 3단계 경제 재개를 시작한다고 발표를 하고 또 다른 주 예를 들면 테네시주의 주도인 내슈빌 같은 데들은 경제 재개하는 거를 연기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라는 게 대체로 50주 다 이제 연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진자가 이제 갑자기 늘어버리니까 네네네. 좀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어제 폭락세의 하나였고 그리고 이제 어제 이 새벽에 마감된 FOMC에서 미국의 경제 전망을 비교적 굉장히 어둡게 네. 물론 예상은 했었습니다만은 저런 파월 의장님 입에서 나온 게 미국 경제의 이 성장률이라든지 또 실업률 이런 것들이 심각한데 이렇게 확인시켜 줬던 것도 네. 물론 이제 연준이 그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경기 부양의 의지가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 어렵지만 우린 경기 부양한다. 어디에 방점을 두고 이해를 했을까 이렇게 봤는데 미국 시장은 역시 경기가 어렵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2차 웨이브, 세컨 웨이브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두려움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폭락세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네. 여기에 오늘 이제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으나 급등한 거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저도 그걸 봅니다. 네. 역시 네. 저랑 같은 뷰십니다. 하루 종일 같이 있는데 뭐. 네. Same view. 네. Same view.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데 트럼프 네. 대통령은 또 어제 저 인터뷰 저 트위터를 알리면서 어떻게 했냐면 3분기 이후에 네. 내년까지 경제가 매우 좋을 것이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도 곧 나온다. 그리고 연준은 경제 전망 너무 많이 틀린다. 여기 믿지 마라.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걱정하지. 근데 3분기 이후에 좋아진다. 뭐예요? 3분기 이후가? 그럼 10월 뭐 그렇죠. 자기 대통령 되고 되면서부터 다시 확 좋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날 뽑으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네. 전반적으로 보면 조정이 필요한 그리고 이제 마디 지수라는 얘기를 우리가 통상 많이 하거든요. 마디 지수요? 마디 지수. 마디 지수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2천 포인트를 갔다. 네. 코스피가 2천 포인트 갔다. 근데 어제가 마디 지수가 나온 날이었어요. 두 가지 마디 지수가 굉장히 큰 게 나왔는데 하나는 나스닥이 만 포인트, 종가 기준 만 포인트 넘어간 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정프로가 아픔이 있었던 그 테슬라, 네, 테슬라가 1,000불, 천슬라, 네, 네 천슬라, 네. 뭐니까 만스닥 천슬라 이렇게 왜냐하면 뭐 이 테슬라가 지수는 아니지만은 네네.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성장주의 어떤 대표 네, 그치, 간판 그치. 이런 거 네.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아주 상징적인 주가가 나온 이후에 훅 떨어지는 그런 예들을
아, 예. 마디 지수라고 하는 그걸 마디 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디 지수도 역시 예,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작용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구체적인 뷰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 김일구 상무 그리고 예, 우리 예, 곽도기 부장에게 네. 또 의견을 물어보도록 하죠. 네. 자, 첫 번째 뉴스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그 뉴욕 증시 폭락 소식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네. 뉴스는 아주 좀 흥미로운 예. 뉴스가 있었군요.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우리 경제가 보인다. 뭐 이런 뉴스 모양이죠. 네, 뉴스라기보다 이제 그 한국경제신문에서 이제 재미도 있고 같은, 시사도 네. 시사점도 있는 분석 기사를 냈는데. 1995년, 2005년, 그리고 2015년, 2020년 이렇게 우리 상장 주식 중에 코스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의 변천사를 쭉 썼는데 지금 2020년 어제 기준으로 보시면 6월 10일 기준으로 보시면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1, 2등인 건 뭐 아실 거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리고 4위가 네이버, 5위가 셀트리온,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카카오, LG생활건강 이렇게가 이제 우리나라 상장지수 상장주식 중에 10인데 네. 보시면 이제 반도체, 바이오, 전기차, 그죠? 인터넷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겠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고, 네. 삼성바이오로직스, SL트리온 바이오고,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 비대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 삼성 SDI는 뭡니까? 전기차. 이렇게 네 가지의 어떤 업종군에 속한 기업들. LG생활건강은 워낙 뭐 실적이 꾸준히 상승한 그런 기업이니까 예외로 하더라도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995년으로 돌아가 보니까요. 25년 전이죠. 한전이 1등입니다. 1등이에요? 네, 한전이. 그 다음에 삼성전자가 2등이고 3등은 포스코. 포스코. 네, 그 다음에 4등이 더 깜짝 놀라실 건데 대우중공업입니다. 대우중공업? 네. 95년이요? 네. 아, 4등이나 있어요? 네, 4등이에요. 얼마나 그다음에 이제 5등이 네. 한국이동통신인데 이게 SK텔레콤이죠. 네. 네, 6등이 이제 LG전자, 현대차, 유공이 SK이노베이션이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이 9등이고 10등이 조흥은행인데 조흥은행은 신한은행 합병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네네네. 은행이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아 삼성전자라는 그 주식을 빼면은 이때 이제 반도체를 하긴 할 때 한때입니다만은 그리고 95년도면 아마도 스마트폰 애니콜을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할 그 무렵 아닌가 싶어요. 95년? 예. 네. 스마트폰은 아니고 이제 옛날 피처폰. 그렇죠. 그죠. 스마트폰은 뭐 어차피 저쪽에서 나온 거니까. PCS가 애플. 98년쯤 네. 97년 말이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채권부에 있을 때인데 95년이라는 네. 게 그때 이제 제가 입찰용으로 애니콜을 부서에서 두 개 사가지고 제가 한국은행 입찰 들어갈 때 그걸 갖고 가가지고 줄을 서시화한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입찰하려면 막 한국은행에서 통화체 입찰 들어가면은 그 뭐 기관 투자가들 막 오거든. 근데 네. 내가 나만 딱 그 까만 애니콜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빨리 이제 본부하고 전화를 해야 되니까 그 나만 있으니까 그래서 줄을 서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네네네네. 그거 하면서 내가 섭외했던 기억이 난다고 근데 어쨌든 반도체 요걸 빼놓으면 유틸리티 전력 한전하고 중우장대 산업이죠 포항종합제철 대우중공업 현대차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이런 것들이고 2005년은 스킵하고 시간상 2015년 그러니까 5년 전을 보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고요 현대차가 3등이었고 여전히 한국전력이 4등이었는데 한국전력은 지금 10위 안에도 못 없죠. 들죠 네. 그다음에 삼성 SDS 제일모직 아모레퍼시픽 삼성생명 현대모비스 포스코 그러니까 보세요 5년밖에 안 지났잖아요 그죠 5년밖에 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3위, 10등 안에 드는 것 중에서 3개밖에 안 남은 거죠. 5년 만에도 네네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과연 어떤 기업들이 부상하고 어떤 기업들이 탈락될지 한번 추세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 들어온 가장 눈에 띄는 건 제 눈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거는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이 바이오 업체와 네이버 카카오입니다. 카카오. 네, 그래서 바이오와 어떤 인터넷 비대면 비즈니스를
선도하는. 그래서 네네네. 최근 들어서 어제도 우리가 이제 책과 함께를 하면서 교보증권의 김영렬 센터장과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죠. 생각의 조종자들. 아, 그리고 가치를 뺏어올 수 있는 기업과 뺏김을 당하는 기업들.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네이버, 카카오 이런 회사들의 부상이 일시적일는지 네. 아니면 추세를 형성할는지 좀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렸던 김영렬 부장과의 그 책과 함께는 이번 주말 네. 아마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얼른 하고 우리 김일구 상무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셀트리온. 네. 아, 좀 전에도 나왔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앞으로 화이트벤이랑 알보칠이란 약. 그러니까 알보칠 알죠? 뭐 여기 입안에 바르는 거죠? 구내염 할 때 이렇게 바르는. 네. 뭐 가장 좋은 약으로 정평이 있고. 아, 말씀하신 그 화이트벤도 아, 선전 많이 했잖아요. 옛날 코감기 뭐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예. 화이트벤. 예? 근데 이게 다케다라는 저 일본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유명한 약이에요. 그게. 화이트벤이 일본 약이었어요? 예. 아, 저는 몰랐어요. 아니, 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먹는 정로환 있잖아요. 네. 똑같은 거죠. 아, 정로환. 정로환이 정벌할 정자에 러시아 그 러시아로자에 네. 환이라는 거예요. 네네네. 옛날에 이제 뭐에 동아시아 전쟁 때 아마 네, 러일 전쟁 러일 전쟁 때 뭐 그랬다는 건데 다 일본 수입품이란 말이에요. 수입품이라기보다는 카피약이죠. 네, 그래서 이 다케다 제약을 다케다 제약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의약품 사업을 셀트리온이 글로벌 M&A를 통해서 인수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다케다 제약의 사실은 뭐 영어권이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네. 특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포함이니까 이제 그 셀트리온은 시밀러 이 바이오 시밀러를 그 생산하는 업체에서 종합 어떻게 뭐 빅파마라고도 우리가 통상 표현을 하는데 종합 제약 업체로 글로벌리 이제 성장한다라는 측면에서 네. 굉장히 의미 있는 M&A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어제 많이 올랐고 셀트리온 뭐 셀트리온 제약은 좀 빠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셀트리온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도 굉장히 바이오 신약을 저 시밀러를 개발하는 쪽과 그리고 이 카피약의 어떤 대중화되어 있는 어떤 그런 약 사이에서 시너지를 내면서 글로벌 빅파마로 도약한다. 이런 이제 도전을 시작하고 있다. 이런 그러니까 화이트벤의 한국 영업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그 다케다라는 아시아 태평양. 아시아 태평양에 아시아 태평양의 영업권을 사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산다고 보시면 돼요. 다케다 제약이 뭐 미국이나 저기 유럽에서 뭐 활발하게 막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아시아권에서 많이 하니까요. 그렇게 영업권을 이제 샀다. 그렇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그래서 동아시아권 혹은 뭐 글로벌로 좀 더 도약하려고 준비를 하는 것 같다는 소식 세 번째로 전해 드렸고요.